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약 보합권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된 구간이네요. 자, 이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셨을까요? 수급이 모였던 특징주의 두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주셨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동근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볼게요. 사실 미국이 휴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미터가 없었기도 했고 뭔가 빈집들에서 뉴스가 나오면 바로 또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조금은 고민이 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뭐 심지어 중국 관련주까지 다 올랐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 반도체 펀드도 있었지만 뭐 화장품으로 엮여서 가는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많고 근데 굉장히 여러분 단가가 네 지폐 이해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우리 이동근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뭘까요, 센터장님? 사실 시장이 이렇게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특성이 없어요. 네. 이게 뭐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뭐 이제 그 몇몇 섹터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또 전력 설비라든가 최근에 좀 계속해서 그 좀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섹터들의 움직임들은 여전한데 다만 뭐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큰 틀에서의 순환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떤 그 어제 일단 오후장에 좀 지수를 좀 강하게 올려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강하게 올려놓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가 2700선 밑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2700선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은 연후에 오늘의 시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를 어제 좀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종목 쪽에서의 조금 이제 어떤 개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노이즈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은 그 어떤 그 지수보다는 물론 지수가 지금 다시 2700선 위로 올라온 건 중요한 일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 장세 조금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 테마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고 있는 가운데 또 삐아가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참, 진짜 여러분 이런 순환장 진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건희 대표님, 그렇다고 순환을 노리는 매매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잘 아시는 종목들 하시는 게 제가 이럴 땐 네. 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섹터에 접근하실 때 사실은 너무 작은 종목들이 보면 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또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순간 잘못 사시면 뭐 마이너스 10% 20%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대장을 사셔야 된다. 그중에 시가총액이 좀 크고 기업군이 좀 큰 이제 시가총액 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조금씩 해보시는 게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포트를 막 늘리시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압축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바이오에 뭐 대장을 하나 고르면 뭐 반도체 뭐 한두 종목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기타 뭐 화장품을 사든 뭐 미용 의료기를 사든 그쪽에서도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나마 좀 건실한 기업들을 해서 이제 포트를 좀 잘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너무 여기저기 찔끔찔끔 사놓으시면 되게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아도 사실 보면 계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집중도 좀 하셔야 되고 포트를 너무 분산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몰빵해도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금도 일부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750선 다시 또 돌파할 거냐 이 여부는 또 아직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나 이제 그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보면 대만 쪽에 한동안 안 들어가던 자금이 요즘에 들어가고 있고요. 중국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금액이 적어지겠죠.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투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관들의 자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들도 여전히 들어올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열심히 지금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졌고요. 삼성전자 어느 정도 8만 원 넘어갔을 때 팔고 나가신 분들 많아졌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본전까지 와서 다 팔고 나가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개인들도 지금 CMA의 자금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주식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테마성으로 여기가 올랐다 저기 올랐다 하는 이유가
똑같은 돈들이 수익 내면 팔고 저희 가서 또 올리고 이걸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예, 이럴 때는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쫓아다닐 때도 초입에 쫓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뭐 그날 뭐 십몇 프로 오르더라도 안 움직이던 종목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 회사가 뭔가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서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뒤에 따라가면 항상 설거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아파지네요. 제한된 유동성 내인지라 종목별로 짧게 지속성 짧게 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쫓아다니다가는 우리의 계좌가 더 아파질 수 있다. 따라서 잘 아는 거 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얘기 나눌 수 있는 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사자 주체들의 포인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단 외국인부터 볼게요. SK하이닉스 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같이 담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포인트 LG전자도 보여주고 있고 HPSP가 지금 좀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인트 될 것 같고 테크윙도 보이고요. 지금 반도체가 은근히 꽤 많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오전장부터 그랬어요. 기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등 많이 보이고요. 역시 같이 보이고 LG전자 함께 담습니다. 오늘 열관리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죠. 거래대금도 같이 볼까요? 삼성전자 역시 담고요. LG전자는 여기저기 빠지지가 않고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함께 담는 모습. FST도 오늘 강했죠? 흐름 나오고 있네요.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센터장님.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에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 강자로서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은 HBM 키워드가 아닌 파운드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원은 뭐 이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삼성전자가 좀 HBM에 대해서 최근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노이즈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HBM에서 완전히 뭐 뒤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이었는데 금요일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뭔가 노이즈가 나왔을 때가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를 담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결국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뭔가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도 적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결국 지금 반도체가 다시금 시장의 중심으로 좀 자리 잡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테마주 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늘려 있다가 이제는 물론 테마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약한 건 아니지만은 삼성전자가 다시금 이제 삼성전자에 비롯한 이런 반도체 업종 전반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강세로도 나타나기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조금은 눌려 있었던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 좀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 HPSP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크게 봐서는 반도체에 대한 다시금 관심이 좀 많아지는 거고 거기엔 단순히 뭐 HBM 무슨 뭐 이제 파운드리 이런 쪽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결국은 큰 틀에서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여기가 이제 어떤 대표로 이제 우리 꼽을 수 있는 것이 AI 기술이겠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성장 선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은 이제 좋아지는 그야말로 이제 다시금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민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심이 일으켜진 건가에 대한 논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키워드를 좀 좁혀서요. 이건희 대표님, 3나노 GAA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AMD에서 이제 이거를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로 삼성전자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도 회사 관계자가 아니니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 AMD 관련된 이제 AMD가 그 CPU 시리즈, 그러니까 인텔의 CPU 같은 CPU를 만드는데 그 라이젠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라이젠을 이제 3나노급으로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뭐 GAA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이제 패키징한 CPU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TSMC에다 맡기려고 하니까 TSMC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네. 그리고 3나노로 이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근데 이거를 3나노급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지금 삼성전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어제 오후에 이제 얘기가 나왔고 오늘 뭐 일부 신문사에서 이거를 정리해서 기사를 내긴 했지만 사실은 주요 언론사는 아니고요. 예, 뭐 물론 그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보면 뭐 찌라시 돌았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제 왜 돌았냐 그리고 기관들만 샀고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950만 주나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오늘도 현재로 보면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기관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엔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반등할 자리에서 뭐 뉴스를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예, 뭐 HBM도 맨날 된다 그랬는데 아직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 좀 방어하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삼성전자가 단순히 HBM으로만 가는 회사가 아니라 결국은 여기는 왜 그 TSMC 그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버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운드리입니다. 그럼 그 이력을 쌓아야 되죠. 레퍼런스를 쌓아야 되는데 AMD가 그 역할을 CPU로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앞으로 이제 AMD의 뭐 MI300 시리즈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거기도 납품을 HBM을 하면서 이게 엔비디아까지 같이 안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긍정적인 요소인데 요 뉴스 이런 이제 이런 소식의 뉴스죠. 아직은 공식화된 게 아니니까. 그럼 이런 소식들은 왜 어제 나왔을까? 뭐 이런 또 의심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좋게 해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공정 그다음에 소재 이렇게 좀 소외받았던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TSMC에서 이오테크닉스 장비를 쓴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HBM, 그러니까 HPSP 같은 경우도 TSMC향 매출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또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붙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접목되면서 지금 반도체 이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히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애들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나마 이제 HBM 쪽에서는 한미반도체만 유독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도 사실 찌라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확실히 오늘 아까 전에도 이건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눌려있는 쪽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또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대감 안고 앞으로 이게 순환 관점으로 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사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보세요? 아, 저는 계속해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그 섹터 내에서의 그 작은 순환매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져요.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련주들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 뭐 CXL 맞아요. 관련주, HBM 관련주 이렇게 막 세분화가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물론 같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오늘 시장에서였던 메인은 결국은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쉬는 것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결국 지금은 어떤 그 어떤 정형화된 그런 상승이 아니고 상당히 좀 게릴라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쪽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테크윙이라든가 네. 뭐 심텍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조금 좀 더 전통적인 쪽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가 좀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쪽에서의 오늘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데 과연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조금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지금 반도체가 메인으로 나설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은 좀 순환매의 패턴을 띄면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그럼 반도체 내에서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서는 결국에는 투톱인가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전략이요? 사실 지금 뭐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예. 사실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안에서 내에서의 종목을 바꿔 타는 게 오히려 좀 더 또 현명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쉽지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삼성전자가 수익 크게 내기 어렵다는 말씀 드렸는데, 뭐, 물론 삼성전자 주말에 길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좀 여러지만 삼성전자가 아주 단계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종목을 좀 갈아타는 이런 패턴이 오히려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네요. 좀 눌려 있으면 또 그게 또 언젠가는 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공략하는 그러니까 시선을 좀 잘 보고 있어야겠습니다. 프로시선에서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게릴라적인 성격일까요? LG전자요. 아, 참 이 LG전자는요. 옛날에 이건희 대표님 상한가 간 적 있지 않아요? 그때도 네. 깜짝 놀래켰는데 오늘도 좀 깜짝 놀래킵니다. 물론 그 트리거는 KB증권의 리포트 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AI로 묶였습니다. 뭐 지금 본격 매수로 아 이게 참 질문 드릴 수밖에 없네요.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쵸. 일단 오늘 거래가 터졌죠. 터지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어갈 가능성은 높고요. 일단 그래도 보면 아마 조정은 한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참 안타까운 게 가전이 좋아서 한번 올라갔다가 거기에 이제 전동 관련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쪽이 안 좋아졌죠. 근데 가전도 지금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구나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공조 시스템 관련돼서 이걸 AI 데이터 센터랑 연결을 지었죠. 이게 그 사업 부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업 부서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12%를 올렸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10조가 넘는, 17조가 넘는 회사가 이걸로 지금 10% 올랐다라는 거는 조 단위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그럼 사실, 물론 이제 시가총액만 보면 한미반도체랑 지금 별 차이 없습니다. 한 2조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죠, 사실 LG전자는. 저는 뭐 추세적으로 더 갔으면 좋겠는데 LG전자 항상 가버넌스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발목을 잡는 게 많아서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뭐 내일 정도가 아마 적당할 것 같은데 네.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네.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공조로 만약에 뭐 가능성은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해봐야 돈을 얼마나 벌지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결국 해외 진출을 해서 얼만큼 이거를 내가 세일즈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가능성만 가지고 세일즈를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뭐 주요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네이버라도 뭘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뭐 플랜이 나와야 이게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체 검증이 되지 않는 한 그 안에서는 기대감 플레이로 밖에 보여지지 않겠다라는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추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쪽 한번 다시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우진엔텍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플러스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정말 멋졌습니다. 박스를 강하게 뚫어 올리더라고요. 한전산업까지 눈에 띕니다. 자, 역시나 센터장님 이쪽도 순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제 신재생 원전도 무시 못 탈 영역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포지션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실 네. 이제 증시 내에서 AI의 영역이 좀 확대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예. AI 산업의 영역이라기보다도 증시 내에서 관련주 영역이 확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영역. 사실 이제 우리가 전력기기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뭐 전기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쪽에서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죠. 뭐 퍼스트솔라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원자력 그리고 이제 수소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전자까지 묶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 이제 그 열 관련해서 이제 그 공조까지 해서 그렇죠. 묶였는데
결국 이렇게 뭔가 이제 그 AI와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 전반으로 좀 확장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는 전력기기 쪽에서 오히려 신재생 쪽으로 조금 이제 중심이 넘어오는 듯한 전력기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이제 좀 범위가 확대되고 중심이 넘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무슨 이게 어떤 이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은 충분해요. 충분한데 다만 이제부터는 사실 이런 거죠. 일단 기대감 또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앞에 그러니까 미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이게 또 시장에서 얘기될 거는 그렇다면은 실적이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의 여부, 어떤 밸류에이션이 따라올 수 있느냐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얘기가 되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는 차라리 조금은 지금 덜 올랐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금 뭐 캐파는 위에 이제 좀 포텐셜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쪽은 저는 조금은 일단 뭐 저쯤에서 사는 부분이야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관점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지금 벌써 한 2, 3주째 계속해서 이 안에서 그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추격 매수보다는 뭔가 그렇다면은 다음에 이제 AI 쪽에 AI가 어느 쪽으로 또 이제 옮겨 붙느냐 이거를 좀 오히려 생각해야 되나. 저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막 딱히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조금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없었는데 다만 이런 쪽에서 어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설비 그리고 AI 원전까지로의 확장 여기에 추가 기대감 또한 같이 자리하고 있는지라 시세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스탑해야 할지 여러분 나름대로 시나리오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방산 한번 가볼까요? 오늘 아까 브리핑 시간에 들으셨지만 목표 주가를 다 올린다라는 리포트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수주장고 우상향이 기대된다였는데요. 일단 여기 하나 에어로 보이고 한국항공우주도 보입니다. 근데 주가 좀 차별적 움직임은 있긴 하던데 이건희 대표님 방산은 글쎄요. 맨날 수출한대요. 네.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건가요? 믿다가 이제 실적 나오면 훅 부러지고 이러는데 예,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수주하고 뭐 했던 것들 1분기에 반영 안 된다는 거 다들 알았거든요. 증권가에서는. 근데 그 발표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는 확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 그러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주는 거는 2분기부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섹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가 지금 제가 태어난 이래로 가장 전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이 무시를 못하는 게 다행히 뭐 하다못해 총알부터 시작해서 탄두까지, 탄환까지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소비도 여전히 제일 잘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써봤고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예,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요 선진국들은 군대를 점점 다 축소하다가 다시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뭐 모병제에서 다시 징병제로 돌아서는 국가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상황이면 결국에는 군비 확충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하다못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군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길 건 뭐 바다 건너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언제든지 시비 걸 수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점점 이런 것들은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오는 거는 예전부터 항상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리온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훈련 고등 훈련기부터 시작해서 전투기까지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게 한꺼번에 좀 반영되고 있다. 결국엔 다 알고 있는데 모멘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게 오늘같이 미국 시장이 어제 안 열린 날은 갈피를 못 찾기 때문에 이럴 때가 아주 좋은 기회죠. 예, 이럴 때 좋은 뉴스 하나 내면 한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이후의 실적 반응 그리고 주가 움직임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방상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이건희 대표, 이동근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